시간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이런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.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대 안 되는 이유. 난 미친년이잖아.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 미친놈이 새끼야. 왜요? 도라이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 이제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형 아주 정신나간 새끼 아니지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다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니가 기자냐?